제15회 경기도 상구연맹 회장대 여자 3쿠션 챔피언십 8강 1경기 박수양 선수와 이미래 선수, 이미래 선수와 박수양 선수의 경기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이민혜 선수 특히나 4이닝, 5이닝 석점, 7점 연속 득점을 몰아치면서 여기서 이제 초반 기세 완벽하게 좀 잡아가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점수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박수양 선수의 추격이 약간은 더딘 그런 느낌입니다. 15대 3 박수양 선수 반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더 점수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박수양 선수 이제 따라와야 돼요. 아, 뒤돌려치기를 포기하고 옆돌려치기를 구사하는데 예. 직접 구사하기는 좀 두께가 3mm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잘 쳤습니다. 그러네요. 들어갑니다. 1점. 어떤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열쇠 같은 그런 공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 의지에 반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옆돌리기 득점 성공하고 좋은 찬스 나왔었는데 예. 이게 득점이 되면 또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 맥이 또 끊어지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흰 공이 워낙 좋은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거든요. 득점 되면 다음 공은 거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 빠져나가네요. 그러네요. 오늘 박수영 선수가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공격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래 선수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이제 공격을 갖겠습니다. 좀 난이도로 보면은 뭐 초고 난이도의 배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공인데요 지금 뭔가 이제 구상은 끝냈어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뱅크샷을 시도했는데요. 크게 돌려서 야. 와. 이 공은 회전을 주지 않고 지금 뱅크샷을 했단 말이에요. 예. 거의 무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쿠션 이후에 아주 길게 올라갔어요. 아, 이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멋지게 처리를 해내네요.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오늘 난구 프리 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래 선수가. 난구 중에서도 정말 최고난도의 공을 예. 그걸 또 해결했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까다로워하는 그런 배치였는데 그것도 뱅크샷을 멋지게 하지만 아, 이번엔 지금 투뱅크도 정말 잘 쳤는데 두께가 아주 조금 두께 맞았네요. 예.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네요. 자, 이번엔 박수양 선수 차례인데요. 박수양 선수도 또 어려운 거 받았습니다. 지금 공은 예. 아, 빨간 공을 향해서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흰 공 왼쪽을 얇게 맞추면서 대회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아, 또 얇게 맞는데 지금 공은 회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두께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 주게 되고 또 회전을 조금 준 상태에서 저렇게 두께가 잘 맞아버리면 길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회전을 내가 주고 쳐서 뭐 아주 짧게 돌거나 원쿠션으로 직접만은 한이 있더라도 회전을 주고 치는 게 필요하죠. 예. 두께를 얇게 겨냥하고요. 좀 어중간한 그런 샷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양 선수 3이닝 동안에 2점씩 뽑아내면서 18대 6이 됐고요. 이미래 선수 1점. 한 점 더 추가. 아주 신중하게 샷을 했습니다. 지금 공도 빨간 공을 아주 좋은 위치로 잘 보냈습니다. 네. 1점.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미래 선수 이제 종착역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점을 남겨놓고 있고 2점. 2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일단 이민혜 선수는 초반부터 순항하고 있고 박소영 선수는 일단 배를 띄울 때부터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예. 예. 2점. 그러면서 또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에서 공이 살짝 지금 예.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 사이 점수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3점. 오늘 뭐 경기하는 그 내용이 거의 빈틈이 안 보이네요. 예. 3점.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네, 좀 애매한 배치죠. 일단 오른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플러스 2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옆돌리기로 가는지 네, 플러스 2 쪽으로 갔죠. 예. 그렇게 되면 단장장 단으로 포크숏으로 구사하겠다는 구상 같아요. 와 지금 공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빠져나갔는데 예. 이 공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면은 뭐 예. 거의 여기서 마무리될 뻔했어요. 자 오늘 이민혜 선수의 뭐 실패 장면을 봤을 때 어이없게 빠지는 경우가 좀 그렇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예. 상당히 샷감이 좋고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키스 다 피해서 네. 예, 들어갔어요. 박수향 선수. 오랜만에 박수향 선수의 어떤 강력한 샷이 한번 발휘됐습니다. 예, 어이 지금은. 예, 저런 키스는 뭐 모험이죠. 예. 키스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배치입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네. 돌리기 옆돌리기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박시영 선수. 2점. 옆돌리기로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 예. 이제 이 흐름을 또 계속 이어가야지 되겠죠. 아, 빠졌습니다. 옆돌리기로 만들어 놓은 찬스를 계속 예, 놓치고 있는데 참 그 박수영 선수 속 타겠습니다. 예, 본인이 제일 지금 예. 답답해 하겠죠. 예. 이민혜 선수 이제 넉 점 남아 있는 상황. 상당한 난구입니다. 자, 그동안 네. 난구를 잘 풀어왔는데 이번 공은 풀지 못했군요. 지금 공이 왜 난구였냐면 만약에 내 흰 공이 좀 더 득점에 가능한 각도로 갔다라면 또 키스가 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키스가 빠졌기 때문에 투쿠션으로도 맞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내 공이 원쿠션에서 투쿠션 쪽으로 각이 크게 기울었으면 빨간 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때문에 지금 방법은 적절치 않았다. 다른 구상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얇게 맞춰서 들어갑니다. 1점. 따라가는 박수양. 네, 일목적구 아주 좋게 이동시켰고 예. 지금 이제 플러스 2가 괜찮아졌죠. 단장장으로 가는 코스죠. 예. 키스, 오 키스가 났는데 오히려 들어갔어요. 확실히 지금 박정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공을 이렇게 키스 낼 정도로 예, 이렇게 두껍게 칠 필요가 없었거든요. 2점. 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예,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의 샷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어우, 상당한 난이도의 공을 선택합니다. 예. 아하. 지금 공의 정면을 맞춰서 단 쿠션, 장 쿠션, 다시 단 쿠션으로 돌아오게 되돌아오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예. 거의 들어갔으면 뭐 뮤기 정도의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두께가 오른쪽으로 살짝 더 비껴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크게 틀어지고 말았고. 예. 대단한 공은 저 정도의 공을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택을 해서 시도했다라는 거. 예. 얼마나 그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아유, 예.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예. 장장 단으로 아주 예민하게 구사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장장장으로 가는 횡단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단, 장, 단장 네 번의 쿠션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고민하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아, 저는 네 번의 쿠션을 구사하지 않겠나 했더니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만약에 포 쿠션으로 구사하게 됐으면 빨간 공이 내 공을 다시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예. 뒤로 돌려서 크게 봤습니다. 크게 돌려봤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 또 흰 공이 붙어버렸어요. 예. 지금 가서 확인을 하죠. 자, 연속 득점 일단 두 이닝 연속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세 이닝이군요. 근데 지금 그 이상으로 좀 가려면 배치가 좀 잘 서줘야 되는데 잘 나오질 않고 있네요. 아, 지금 공도 걸어치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득점 확률은 좀 있는 공이거든요. 예. 이 흐름에서 지금 더 이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약간 그 납주머니를 차고 걷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박수영 선수네요. 당구가 뭐 순수한 실력으로 이렇게 경기를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흐름도 이렇게 좀 풀려주는 맛이 있어야지 예. 예, 기술이 더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수영 선수는 오늘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예. 1점, 나머지 3점 잘 풀려나가고 있질 않네요. 그러네요. 아, 지금 공도 이 비껴치기 정확한 그 나름의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림인데 정말 저런 공 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다음 배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기습했고요. 들어갑니다. 2점. 나머지 2점. 자, 두 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래 선수. 박수환 선수의 분위기와는 또 상반되게 이미래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2점.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민혜 선수의 어떤 경기를 보다 보면 기복이 없죠. 예. 예. 그만큼 그 어떤 기초 기술이 잘 돼 있다. 아, 지금 공을 또 예, 이거 투뱅크 샷을 시도하네요. 힘 맞았어요. 금박수가 예. 쏟아집니다. 지금 공 난이도는 정말 상당한 난이도인데 예. 바로 회전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 기세를 완전히 올렸네요, 이미래 선수. 예. 옆 돌리기 또 괜찮아요, 공이. 예. 쫙 그러나 25점 고집 하루 앞에서 일단은 쉽니다. 아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이었는데 샷을 조금 또 아꼈죠. 예. 자, 본인도 아쉬워하는 표정.
그리고 또 침착하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양 선수 두 이닝 동안 공타였고요. 이제 박수영 선수의 반격 차례. 현재 더블 스코어. 옆돌리기 길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빠질 때라곤 저 빨간 공과 아래쪽 쿠션 사이 저 좁은 틈밖에는 안 보이죠. 일개. 예. 구사가 되죠. 아우 여기서 키스가 잘 빠졌네요. 예. 일점. 지금 대구의 그 이제 쓰리 쿠션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거든요. 예. 대구에 근데 여자 선수들이 이제 잘 친 선수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 수도권에 이제 비교하면은 그 선수의 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 박수향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 준다면 김민아 선수라든지. 예. 예. 김민아 선수는 지금 서울연맹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예. 서울연맹 소속이고요. 이점. 대구 쪽이 당구 점수가 서울 점수하고 좀 차이가 나더군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수도권에서 한 25점을 친다 그럼 대구 갔을 때는 한 22점 정도가 이 균형이 맞아요. 아 지금 비켜치기 상당히 잘 쳤네요. 예. 3점. 박수현 선수가 이제 경기 종반에 3연속 득점하면서 또 다시 추격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맞았군요. 지금도 너무 스코어에 관계없이 이 공이 딱 들어가주면 그 흐름이 한번 길게 한번 갈 수 있는 예. 그런 길목에서 또 한번 차단이 되네요. 이게 이제 여자부 경기는 25점 경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장타가 아니더라도 한 중타 몇 번만 또 쳐주면은 금방 또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비껴치기 너무 좋은 공이 나왔습니다. 네. 예. 뭐 놓칠 선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본인의 내야 할 점수를 다 냈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적절한 두께 또 적절한 당점 거기에 또 안정된 샷 뭐 완벽하게 구사가 된 거죠. 예. 자 이제 박수향 선수입니다. 후구 진행되고요. 초구 배치에서 일단 성공. 살짝 맞았네요. 약하게. 앞돌리기 짧게 구사하기가 괜찮죠. 예. 성공입니다. 충분한 힘을 실어주면서 각을 만들어냈어요. 예. 이런 플레이가 이제 어떤 박수향 선수의 특징적인 부분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파워풀한 그런 샷. 지금도 옆돌리기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회전을 사용해서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히 각으로만 갈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이 각도로 구사했네요. 예. 여기서 일목쪽을 좀 더 두껍게 치게 되면서 힘있게 치게 되면 내공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그 스핀볼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쓰리 쿠션의 그 타겟을 확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 쓰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각도로 완벽하게 득점을 해냈네요. 왼쪽으로 구사하게 되면 짧은 뒤돌려치기를 구사하는 거죠. 예. 흰 공에 왼쪽을 맞추는 길이죠. 아 두께가 애매해요. 그래요. 네. 게다가 키스까지 나면서 네. 경기가 이대로 끝납니다. 지금 키스 안 났으면 득점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도 아, 지고서도 격려를 해주네요. 예. 역시 선배다운 그런 좋은 매너를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박수향 선수와 이민혜 선수, 이민혜 선수와 박수향 선수의 8강 첫 경기 이민혜 선수가 25-18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에버리지는 1-0.72였고요.
오늘 일단 이미라 선수는 초반부터 끝까지 순항을 했어요.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죠. 4, 5이닝에 3점, 7점 친 게 오늘 경기를 뭐 끝까지 그 분위기로 끌고 나간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미라 선수 박찬호 선수를 꺾으면서 이제 4강에 올라가게 됐고 이재현 선수와 주성현 선수의 승자와 이제 4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자, 박수현 선수 오늘 뭐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중간중간 이제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네. 8강에서 이민호 선수를 만나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박수현 선수 조금 게임이 안 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민호 선수가 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진성이었고요. 이민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기해준 언니한테 감사하고 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겠습니다. 화이팅! original.